됐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119페이지 법률행위 대리입니다. 이제 법률행위 대리는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이상이 등장합니다. 네, 대리라고 하는 건 일단 갑이 직접 법률행위 할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이 지금 병하고 법률행위 하고 싶은데 직접 법률행위 할 상황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 대신 법률행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갑을 대신해서 을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법률효과는 모두 다 갑이 책임지는 제도, 이걸 대리제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자, 대리제도를 다시 설명드리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는 모두 다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대리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대리인이 가서 법률행위를 한다, 그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리행위는 누가 하는 법률행위라 그랬죠?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예요. 하지만 그 법률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돼요? 본인한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본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 사람을 상대방이라고도 부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을 제3자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대리 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냐면 대리인의 행위예요. 대리인의 행위.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표시도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표시하는 거예요.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표시도 대리인이 합니다. 그런데 그 법률효과는 다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래서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의사표시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가 대리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리권에. 이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법정 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법률 행위, 즉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걸 임의 대리다. 즉 대리권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여됐다, 그걸 법정 대리, 법률 규정 줄여서 법정 대리고요. 임의 대리는 지가 직접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시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해서 이걸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대리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대리 행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대리 행위가 있었으면 그 법률효과는 여기로 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는 대리 행위의 법률효과, 무슨 효과? 대리 효과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걸 대리의 삼면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행위가 다 대리가 가능하냐? 아니에요. 대리 행위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나 사실행위나 신분행위 있죠? 신분행위. 이건 대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사신엔 대리 없다. 신분행위 뭐야? 가족법상 행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불사신은 대리 없다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가면요. 119페이지에 대리제도의 개념 중에서 맨 밑에 한번 봅니다. 맨 밑에. 대리의 특징은 법률행위 당사자와 그 귀속자가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데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자, 이 얘기예요.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의사표시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다. 서로 달라지죠. 법률행위는 누가 하는 거야? 대리인이. 근데 그 법률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돼? 본인에게. 그러니까 법률행위 하는 자와 그에 따른 효과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예요. 그 말이 그 말이야.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대리 법률행위 당사자와 귀속자가 서로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대리의 삼면관계는 여기 보세요.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 면이 생기죠. 이걸 대리의 삼면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의 본질,
대리의 특징은 의사표시하는 자와 효과 귀속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넘겨보실게요. 로마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중에서 사자 있죠? 사자. 사자는 심부름꾼이에요. 여기 대리 한번 볼게요. 다시 이쪽에 한번 보면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가서 법률행위할 때 여기서 이 대리행위할 때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사자는 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만 하는 자가 사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본인이 해요. 그 결정한 의사를 가서 전달만 하는 자가 사자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대리하고 사자하고 구별해야 되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자, 대리는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다르다. 그럼 이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됐다. 그러면 이때는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하고 표시도 대리인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근데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대리인이 가서 표시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었다. 그러면 본인의 의사와 사자의 표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보면요. 대리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와 대리인이 표시한 표시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가지고 확인하지만 사자는 의사결정 누가 한다 그랬죠? 본인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 본인의 의사와 사자의 표시를 서로 비교해 본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 그렇게 한번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와 대리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른데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뭐 간접 점유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121페이지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가 있죠.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뭐 이런 거 되는데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 이거예요.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 나머지는 다 대리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불사신의 대리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는 대리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요. 대리의 종류가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임의 대리, 법정 대리고 이렇게 대리권이 생기고 나면 대리인이 가서 의사를 전달하는 대리, 이걸 능동대리라고 하고요.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하는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동대리, 수동대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대리행위 할 당시에 대리권이 있었으면 유권대리예요. 이 유권대리는 유권대리라고 안 그러고 그냥 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리행위 할 당시에 대리권이 없었으면 이걸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무권대리예요. 그래서 유권대리, 무권대리. 그러니까 대리의 종류는 법정대리, 임의대리. 이건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무권대리, 유권대리는 대리행위 할 당시에 대리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다음에 능동대리, 수동대리를 의사결정을 해서 전달하느냐,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능동대리, 수동대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대리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대리권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봐야 될 게 먼저 대리권 먼저 보고 대리 행위 보고 그 다음에 대리 효과를 봅니다. 이게 대리의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자, 대리권이 그 다음에 대리 행위, 대리 효과, 이거는 대리권 있는 자가 대리 행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능동 대리부터 봅니다. 능동 대리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게 뭡니까? 대리권입니다. 대리권. 이 대리권이라고 하는 건, 자, 갑이 본인이고 갑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이걸 뭐라고 불러요? 수권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면 이걸 임의대리라고 하고, 대리권의 발생이 혹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럼 그걸 법정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대리권의 종류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누가 돼야 됩니까? 친권자가 돼야 되죠. 부모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가 돼야 된다라고 어디 정해져 있어요?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임의 대리인은요, 갑이 직접 법률행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바빠요. 딴 데 가서 나는 법률행위 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법률행위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이런 경우에는 갑이 다른 사람 시켜서 법률행위 하게 할 수 있죠. 뭐라 그러니까 너 나 대신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해서 일을 시킬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은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어 놓고 일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일을 시키려면 내부적으로 뭔가 기초관계가 있어야 되죠.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인된 법률관계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먼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수권행위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시켜서 어떤 변론 업무를 시키려도 변호사하고 위임 계약이나 기타 계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변호사에게 사무 위임하는 거죠. 변론 업무 위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고 수권행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발생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라고 하냐면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원인된 법률관계는요, 일단은 법정 대리 같은 경우에는 친권이 되겠죠. 친권. 부부 같으면 일상가사 대리. 이게 원인된 법률관계가 될 테고요. 친권이나 부부. 아니면 임의 대리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도급 계약이 있었다, 위임 계약이 있었다, 아니면 고용 계약이 있었다. 그래요. 갑이 을을 고용을 해서 너 나 대신 가서 법률행위 해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얘한테 업무를 위임하면서 나 대신 법률행위 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수권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원인된 법률관계는 이런 것들이 해당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에 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권관계 아니면 뭐죠? 부부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에 의해서?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유하는 행위 있죠. 이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수권행위가 있으려면 원인된 법률관계, 기초적 내부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넘겨보십니다. 자, 수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 이거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자, 보실 거 없으니까 그냥 듣기만 합니다. 자, 갑의 대리인으로 을을 선임했어요. 을을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을 하고 얘한테 대리권을 수유하는 수권행위까지 했어요. 내부적 기초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고용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고용, 뭐 선임보다는 고용이라고 할까요? 을을 고용을 하고 수권행위까지 했어요. 그래서 대리인으로서 이제 법률행위 해야 돼요. 그럼 을이 대리인으로서 여러 가지 법률행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대리권이 소멸해야 되는 사유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해고했답니다. 해고했으면 대리권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거겠죠. 소급해서 소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고했으면 내부적 기초관계도 장래를 향해서 소멸되고 그러니까 대리권도 장래를 향해서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 고용할 때 고용 조건이 뭐였냐면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박사학위가 피박이었다는 거야. 피박이 뭐요? 페이퍼 박사. 실제는 박사학위 없는데 종이를 만들어 갖고 왔다 그런 얘기죠. 오, 가짜 박사잖아. 가짜 박사. 그러면 장래를 향해서 고용관계를 소급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면 대리행위도 수권행위도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럼 이때 한 행위들은 전부 다 무권대리행위가 돼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내부적 기초관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대리권 즉 수권행위는 항상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권행위는 원인된 법률관계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대리권을 수유하는 행위 있죠. 그 대리권은 항상 어떻게 돼요?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하는 거예요. 내부적 기초관계인 고용관계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 그래도 대리권도 항상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하는 거고 고용관계가 소급해서 소멸한다 라고 하더라도 대리권은 항상 어떻게 한다?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한다. 그래서 수권행위는 원인된 법률관계 쫓아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무인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이거 더 이상 아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리권을 수유하는 방식, 숙권행위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리권을 수유하는 방식이요. 이 숙권행위 방식은 특별히 정해진 방식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너는 뭐 인사 담당자가 되라. 너는 나가서 보안 담당자가 되라. 너는 나가서 계약을 체결해라. 이렇게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 있죠. 이게 숙권행위예요. 이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숙권행위라고 합니다. 업무 부여하는 행위예요. 네, 좋습니다. 이 숙권행위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원인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숙권행위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사명령 내면 되죠. 인사명령. 사장님이. 근데 인사명령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됩니다. 다음부터 어때? 너 내일부터 나와서 어떤 일을 해라.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안 하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전화로 해서 직접 구두로 지시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숙권행위 방식은 분류식 행위예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상대방에게 의사만 전달이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숙권행위 방식과 상대방에 대해서 두 번째 줄 맨 뒤에 보면은 숙권행위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분류식 행위다. 그 보이십니까? 그래서 백지 위임장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백지 위임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A4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백지 위임장은 이렇게 해서 위임장 해놓고 자 위임자, 위임하는 자, 수임자. 위임하는 자는 아무게 해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수임받는 자는 누구야? 이 대리인 이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비워뒀단 얘기예요. 이거 비워두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금 위임받는 자, 즉 대리인이 누군지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이걸 백지 위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지 수표는 뭡니까? 백지 수표는. 금액만 안 쓴 거죠? 그러니까 백지 위임장도 뭐죠? 빈종이 주는 게 백지 위임장이 아니야. 만약에 빈종이 주는 게 백지 위임장이라면 백지 수표도 빈종이 주는 게 백지 수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지 위임장은 이렇게 위임받는 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업무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거 없이 그냥 도장 찍어서 이렇게 주는 걸 백지 위임장이라고 해요. 분류식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 대리 같은 경우에는 그 대리권의 범위가 법률 규정에 딱 정해져 있죠. 법정 대리 같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어요. 근데 임의 대리 같은 경우에는요. 대리권의 범위가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 숙권행위에 의해서. 조금 아까 너는 나가서 계약을 체결해라. 너는 보안 담당자가 되라. 너는 인사 담당자가 되라. 라고 해서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 있잖아요. 이 행위가 숙권행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가 되라 라고 해서 업무 부여받았답니다. 그럼 무슨 업무 해야 됩니까? 인사 업무 해야 되겠죠? 너는 재정 담당자가 되라. 그럼 재정 업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는 나가서 계약을 체결해라. 그럼 계약해야 되겠죠? 그래, 그러니까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이렇게 숙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임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아까 인사 담당자가 되라 그럼 인사 업무만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의사표시를 정확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의사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 대신 좀 잘 해봐. 뭐라 그랬다고요? 나 대신 좀 잘 해봐. 그랬대. 뭐 어떡하란 얘기예요? 잘해. 잘해봐가. 진짜 잘. 그렇죠? 그래서 갑이 병하고 법률행위 하라고 하면서 을에게 야 가서 이 집을 3억 상당으로 팔아갖고 와라.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잖아 얘는요. 그렇죠? 그런데 야 가서 이것 좀 어떻게 좀 잘 해봐 라고 얘기했대요. 뭐 하란 얘기죠? 아무도 모르죠. 뭘 하라고 하는지 팔아오려는 건지 수리 좀 잘 하려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 해보라고 했으니까 대리인은 잘 해야 되겠죠. 그럼 잘 할 수 있는 범위가 대리권의 범위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때 그 대리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리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면 갖는 권한이 있어요. 이런 권한이 있고요. 이건 이제 일반적 권한이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앞에서 봤듯이 능동 대리권이 있는 자는 수동 대리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능동 대리권은 뭐야? 자, 여기. 갑의 물건 가갖고 사실래요? 라고 얘기하면은 얘가 살게요? 라고 하면 그 의사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가진 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어요. 능동대리권이 있으니까 모두 있어요.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그러면 잔금을 받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잔금 받을 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이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 즉 수동대리권도 있고, 잔금 받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잔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권한도 있고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자는, 그럼 포괄적 대리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필요한 모든 행위 다 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대리권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 해석인데, 다만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서 계약을 성립시키라고 했는데 매수한 물건을 다시 처분할 대리권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게 이제 일반적 해석이고, 이렇게 일반적 해석을 해서도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않을 때, 그때 이 대리권의 범위를 우리 민법 제118조에서 정해놨습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보세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욕을 잘못하면 100번도 더 먹는 애죠. 욕을 100번도 더 먹는 애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되겠죠.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도 대리인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명하게 잘 관리하면 돼요. 어떻게 관리하면 돼요? 투명하게 잘 관리하면 되는데,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보이게 하는 거야. 잘 보이게. 눈에 잘 보이면 투명하죠. 잘 보이게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보존행위 할 수 있고, 이용행위 할 수 있고, 계량행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존행위, 이용행위 나오면 이렇게 묶어야 돼요. 보존행위는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고, 이용행위는 이용치 않는 물건, 사용치 않는 물건 사용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행위고, 계량행위는 현재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를 계량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해요. 무제한 가능하다라고 해서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해서 보존을 위한 처분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용이나 계량행위는 그 물건이나 그 권리가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물건이나 권리가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서는 처분행위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대리권의 범위를 해석할 때는 저 법정 대리의 경우는 법률 규정을 해석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하면 되는 거고,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하면 되는데,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 애매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대리인이라 함은 능동대리권이 있는 자는 수동대리권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그 계약을 성립시켰으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잔금 수령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권한도 있고, 계약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자는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있는데, 다만 성립시킬 대리권에 소멸시킬 대리권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 해석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잘못하면 욕을 100번도 넘게 먹는다. 그래서 민법 118조에 정해져 있어요. 얘는 투명하게 관리만 하라 그랬죠. 투명하게 보이게. 보존, 이용, 계량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보존 행위는 무제한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이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돼서,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정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고요. 임의 대리는 수권 행위를 통해서 그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자, 그 판례, 가에 있는 판례 세 번째 줄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권행위의 통상 내용으로서 임의 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말의 의미는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뭐가 있다? 수동대리권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나에 있는 판례 한번 볼게요. 나에. 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매매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그렇잖아요.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으니까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그렇죠. 계약 성립한 이후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매매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약정된 매매 대금의 지급 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나로 가면 숙권행위 내용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할수 없는 경우에, 아,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 그때 그 대리인은 민법 제118조의 정한행위만 할수 있는데 그 행위가 먼저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예요. 보호 이익에 투명하게 관리하는 거죠. 이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한데 보존행위의 종류는 줄치셔야 돼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한다.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한다. 그게 무슨 등기죠? 보존 등기예요. 처음 등기하는 거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또 건물을 수선한다. 건물을 수선하게 되면은 수선하지 않으면 건물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그래서 건물을 수선한다는 얘기는 현재 가치를 유지하는 행위고요. 이런 건 무제한 할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무제한 할수 있다에다가 밑줄 쳐놓고 무제한에다가 보존을 위한 매각. 보존을 위한 매각은 다른 말로 썩기 쉬운 물건의 매각,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보존을 위한 매각 할수 있어. 썩기 쉬운 물건의 매각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이용 계량 행위입니다. 이용 계량 행위는 세 번째 줄이에요. 이용 계량 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수 있다. 그래서 예금을 찾아서 주식으로 바꾼다. 이거는 권리의 성질이 바뀌고 있죠. 은행 예금을 찾아서 개인에게 대여해 준다. 이것도 권리의 성질이 바뀌어지잖아요. 은행의 예금 채권이 일반 채권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임의로 할수 없어요. 자, 그다음에 118조를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권 대리가 된다. 자, 그다음에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대리권의 제한은 일단은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자는 보존 이용 계량 행위만 하라고 했는데,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모든 행위를 다할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자도 본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자도, 예,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는 할수 없다. 그래서 이걸 대리권의 제한이다. 지금까지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자가 할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봤잖아요. 그럼 지금서부터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자는,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자, 갑의 대리인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팔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그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래요. 그럼 이 계약서 쓸때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이 계약합니다. 매수인 을입니다. 그럼 계약서 혼자 다 쓴다 그런 얘기죠. 이걸 자기 계약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시가 3억짜리예요. 갑이 뭐라 그랬냐면, 야, 적당히 상황 봐갖고 조금 깎아줘도 된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사는 사람이 누구요? 자기야. 갑의 대리인 누굽니다. 을이 왔습니다. 매수인은 을입니다. 그럼 계약서에다가 자기 혼자 다 쓰는 거라고. 그럼 적당히 깎아주면 얼마 깎아줄 겁니까, 여러분이면? 깎아줘도 된다라고 하면 한90% 깎아주죠? 아, 혼자 자문자답하는 거야. 을이, 아, 저 혹시 많이 깎아주실 거죠? 매도인? 그랬더니 매도인이 뭐래? 당연하죠. 원하시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대한 많이 깎아주시면 좋죠. 그랬더니 매도인 뭐래요? 그럼 90% 깎아드리면 되겠습니까? 3억짜리 얼마에? 3천만 원에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또 이걸 이제 자기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쌍방 대리도 있어요. 상대방은 존재하는데, 갑의 대리인도 을이고, 병의 대리인도 을입니다. 이걸 쌍방대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자기계약이라고 하고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쌍방대리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혹시 대리인이
갑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 병에게는 대리행위, 배임행위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반대로 병을 위해서, 병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했다? 그럼 갑에게는 배임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도 계약서,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이고요. 매수인 병의 대리인 을입니다. 계약서 혼자 다 쓰는 거야. 그러면서 갑에게 이익을 주면 얘한테 배임행위고, 병에게 이익을 주면 갑에게 배임행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허용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허락을 했대요. 처음부터 자기계약해도 좋다, 쌍방대리해도 좋다라고 본인이 허락을 했거나 아니면 단순한 채무이행이에요.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거. 이 채무이행은 세 가지로 나눠서 변제기 도래한 채무 변제, 그 다음에 주식의 명의계서, 주식의 이름만 바꿔주는 거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매매된 주식의 이름만 바꿔주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등기신청입니다. 등기신청. 자, 이게 채무 변제는 확정된 채무죠. 변제기 도래한 채무입니다. 채무를 변제해야 지연이자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주식의 명의계서는 이미 팔린 주식의 이름만 바꿔주는 행위예요. 추가적인 이해관계가 생길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이죠. 매매가 끝났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 등기신청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이 법무사인데 을이 갑으로부터 물건을 샀어요. 부동산 샀다고 사가지고 자기 거 자기가 등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갑이, 아, 매수인이 법무사세요? 그럼 내 것도 같이 등기해 주세요 라고 해서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 매수인, 매수인 그냥 을이죠. 을. 저 사람이 법무사면 혼자 다 해도 특별히 뭐 이해관계가 생길 건 없죠. 여기도 보세요. 갑의 대리인 을 법무사가 등기하고 있는데 병이 봤더니, 아, 이거 진짜 일 꼼꼼하게 잘하네. 그럼 내 것도 같이 해주세요 라고 해서 뭐 새로운 이해관계 생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본인이 처음부터 허락을 했다든지 단순한 채무이행인데, 채무이행은 변제기 도래한 채무변제, 이것도 변제기 도래한 채무변제가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금전으로 변제하는 건 모르겠으나 대물변제, 물건 같은 것으로 변제하는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명의계서라든지 법무사의 등기신청 이런 것들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인데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죠. 원칙적으로 금지.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 할 때 본인의 승낙이 아니라 본인의 허락이에요. 허락. 그 본인의 허락, 승낙이라고 하지 말고 허락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밑에 로마자 1번에 보이십니까? 본인의 승낙이 아니고 허락입니다. 거기 본인이 미리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락한 경우에 채무이행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단순한 채무이행이에요.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는 채무이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는 채무이행은 다음 페이지 나와요. 주식의 명의계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신청 있죠.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채무이행이라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해관계 발생시킬 수 있는 게 대물변제, 기한 미도래 채무변제, 다툼이 있는 채무변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또 하나 이제 공동대리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대리권의 제한인데,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대리인이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는데 대리인이 여러 명이 선임이 됐대요. 이 공동대리는 대리권이 여러 명일 때 그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공동대리도 원칙은 뭐냐?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다라고 할 때도 원칙은 각자가 단독으로 대리하는 겁니다. 수인의 대리인이 있어도 각자 단독으로 법률행위 대리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만 공동으로 대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동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공동의 의미는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외적으로 언제 공동이냐? 공동은 법률 규정에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돼 있을 때 공동으로 대리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수권행위로
수권행위 하면서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정해졌을 때만 공동해요. 원칙은 각자 단독입니다. 법률 규정에 언제 되어 있냐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가 되고 부모가 혼인 중에 친권 행사는 그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부모가 혼인 중이면 지금 몇 명이란 뜻이죠? 두 명이란 뜻이죠? 어머니, 아버지 두 명이란 뜻이고 그 대리권 행사할 때는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의사 결정에 공동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권 행위로 갑이 대리인을 세 명을 이렇게 선임을 하면서 야, 셋이 힘 합쳐서 같이 공동으로 대리해라 라고 정해줬을 때만 공동이란 뜻입니다. 이때 이 공동의 의미는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표시를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표시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셋이서 공동으로 의사결정했으면 표시는 각자 단독으로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필요한 능동대리는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결정한 의사를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대리예요. 거기 의의로 가면요. 공동대리는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하는 걸 얘기하는데 나에서 공동의 의미는 여기서 공동의 의미는 의사표시 행위의 공동이냐 의사결정의 공동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엔 표시의 공동이 아니라 두 번째 줄 의사결정의 공동이다. 아시겠죠?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였다면 공동대리인 중 한 사람이 표시를 해도 무방하다 그런 게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도치법을 써갖고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공동대리인 중 한 사람이 대리행위를 행사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이 공동대리인이 모두 결정이라면 무방하다. 즉 공동으로 의사결정하였다면 표시는 한 사람이 해도 무방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요. 공동대리 위반의 효과. 여기 볼게요.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돼 있으면 의사결정권이 각각 3분의 1씩 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의사결정 다 했다는 거야. 3분의 3을 결정을 했다. 그럼 원래 3분의 1 밖에 없는데 3분의 3을 결정을 했으니까 3분의 2만큼 초과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될 수가 있어요. 권한을 많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리를 위반하게 되면은 맨 밑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공동대리에 있어서 수동대리는 자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대리는 의사결정에서 전달해야 되지만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결정한 의사를 받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거기 의사표시 수령까지도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다. 여기가 이제 대리권이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대리권의 남용이 나오죠. 대리권의 남용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